똥은 곧 금, 귀중한 비료, 인분. 인류가 화장실을 만들어서 고정된 자리에서 대소변을 누는 풍습은 농사일과 관련이 깊다. 13세기 들어 고려와 일본은 묘한 공통점이 있다. 같은 시기에 두 국가 모두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분뢰를 거름으로 사용하는 시비법을 알게 되어 농업 생산력이 증대된다. 또 같은 시기, 두 나라에서는 인분을 모으기 위해 화장실이라는 것을 민가에서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당시 화장실에는 옆에다 잿간을 만들었는데, 잿간이라 함은 거름으로 쓰일 인분을 퍼서 쌓아두는 곳이었다. 시골은 그렇다고 치자, 도시인 한양의 분뇨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한양의 분뇨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근교의 채소밭이었다. 당시에는 도성 안에 똥오줌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근교 농업이 발달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하는 한양의 분뇨는 절대 공짜가 아니었으니, 박지원이 쓴 예덕선생전에는 서울의 변을 도성 밖에 채마반에 내다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 한양 인근의 청파동 미나리밭, 이태원의 토란밭, 왕십리 무밭, 방아다리 배추밭 등은 모두 이런 식으로 재배되었다. 이는 궁궐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 궁중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 궁궐 내에도 채마밭이 있었고 거름을 위해 한양의 똥오줌을 사용했다. 중종 때는 불경스럽다고 하여 한때 금하기도 했지만, 궁궐의 채마밭은 이후로도 쭉 유지됐다. 한편, 조선 후기 20만 명이 살았던 거대 도시 한양의 풍부한 분뇨는 멀리 김포, 양평의 채마밭까지 수요가 있어서 배를 타고 거름을 퍼다 나르기도 했다. 헌데 이렇게 분뇨를 거름으로 쓴 것은 동서양 모두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동유럽의 보헤미아 지방, 현재 체코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분뇨를 나눠주던 똥장수가 유명하고,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당시 똥값을 정부에서 규제했을 정도였다. 당시 일본에서 재밌었던 것은 귀족이나 무사의 변은 일반 평민의 변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60년대까지만 해도 인분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 시골 농사꾼들은 남의 집에 가서도 변이 마려우면 꼭 참고 있다가 자기 집에 넣고, 밤에는 도둑이 변을 훔쳐갈까봐 화장실에 열쇠를 채우기도 했었다. 지금도 중국의 시골에서는 여전히 인분은 유용한 거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축의 사료로도 인기 만점, 똥. 인분은 농사 짓는 데만 쓴 것이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데도 유용하게 쓰였다. 인분을 돼지 사료로 썼던 방식은 2000년 전 중국에서부터 시작한다. 당시 돼지 변소를 나타낸 토기 유물들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의 똥돼지가 유명하고, 오키나와, 필리핀 등지에도 돼지 변소는 존재한다. 그런데 굳이 화장실 밑에 돼지 축사를 놓은 이유는 돼지의 깐깐한 입맛 탓이었다. 돼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변은 잘 먹어도, 식어서 굳은 변은 거의 잘 먹지 않는다. 그래서 화장실과 돼지 요리를 함께 지은 것이다. 이런 인분은 물고기 양식에도 제격이다. 베트남에서는 지금도 양어장 한가운데 수중 화장실이 있는데 바로 인분을 물고기 사료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까지 중랑천 등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미꾸라지를 양식하곤 했었다. 이렇듯 전통시대의 인분은 활용도가 많았다. 조선시대 명심보감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다. 집안을 일으킬 아이는 똥을 금처럼 아끼고, 망칠 아이는 돈을 똥처럼 쓴다. 대소변은 약재로도 쓰였다. 동양 양리학을 집대성한 명나라의 이시인이 쓴 본초 강목에서는 똥을 해열제로서 소개하고 있다.
때문에 당시 열을 내리기 위한 민간 요법으로 똥물을 마시곤 했다. 판소리의 명창도 소리를 익히다 목에서 피가 나오면 잘 삭은 똥물을 마시곤 했다. 오줌도 약으로 쓰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한방에서는 오줌을 환원탕이라고 불러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13세기 두루마리 그림 중에는 여성이 무릎 꿇은 신자들에게 고승의 소변을 나눠주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다. 고승의 소변이 시력을 좋게 해주고 위장병을 낫게 해주는 특효약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오줌은 특히 어린 사내의 아이의 것이 가장 약발이 좋다고 했으니 조선시대 내의원에서는 어린 아이의 소변을 받기 위해 7살 정도의 아이를 아이의 내의원에 따로 살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약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어린아이의 소변에 청심환을 빻아먹이곤 했다. 또 특이한 것으로 일명 똥술이라는 분주가 있는데 이 또한 약조로서 사용됐다. 다만 만드는 방법은 대략 난감하다.